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지나친 책임감이죠. 이걸 계획 경제를 우리가 할 게 아닌 이상에는 적어도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내지 말 안 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김민규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비판해 볼 대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겠습니다. 집을 파십시오. 언제까지 파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대책만 26번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이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복잡해졌죠. 네, 너무 많고 계속 바뀌고. 세무사들도 심지어는 포기를 했죠. 아, 전문가들인데요. 네, 재택들이 너무 누적이 되고 다양한 조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언제, 누가,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샀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기준들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2018년 4월 안에 집 팔라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네. 뭐 김수현 수석이 나와서 막 호언 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때 집 파신 분들 지금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아, 땅을 치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임대사업자 하라고 막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대국민 담화처럼 하고 막 실적 관리하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들 때문에 매물이 안 풀려서 뭐 그리고 세금 포탈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중간에 또 기준들이 바뀐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뭐 장관님이 또 나와서 한번 말씀하셨던 게 젊은 세대가 영끌에서 집 사는 거 안타깝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네. 안 샀으면 더 안타까워졌어요. 그렇죠. 신뢰가 땅에 떨어졌죠. 그 책임은 다 결국 개인이 또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대단히 좀 의문이 좀 들죠. 오히려 좀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좀 왜곡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 그리고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는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작년 그리고 올해는 여당이 좀 부동산 정책을 좀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뭐 임대차 3법은 무수한 논란 속에서도 강행을 했고 또 수많은 부작용을 좀 낳았죠. 정치인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닌데 또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채로 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좀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니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부총리께서 합의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사건까지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막 법안들을 내고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무슨 청문회 스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내가 이런 것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했다. 이러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알리고 근데 그 뒷감당은 사실 또 그 사람은 또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렇죠. 점점 자극적인 법안들을 내는 게 하나의 무슨 유행처럼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정책을 뒤집어서 뭐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이게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당이랑 정부랑 청와대 간에 조율이 있는지도 막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심지어는 파리 대책을 설계했던 사람들도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장관님도 안 계시고요. 김수현 수석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원들은 어떻겠어요? 자기 주무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름을 알리고 법을 뭐 만들겠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막 우격다짐 끝에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 국민들이 다 제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쫙 중점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지금 봤을 때 뚜렷한 변곡점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냥 공급의 문제 여전히 바뀐 것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사전 청약을 뭐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내 게 안 되네 뭐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해법이 안 될 거고요. 광역교통대책으로 수요를 좀 분산하겠다고 했는데 GTX 지금 A 공사하고 있는 정도고 BC 아직까지 뭐 기약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울 밖으로 나가서 살아도 크게 걱정 없겠다라고 결심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와닿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 매물 없고요. 매매시장은 뭐 당연히 지금 대출 규제까지 되어 있으니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거래들이 시장을 대변하는 결과들을 좀 낳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격의 조정이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이즈만 더 많이 발생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고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럴 만한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정부랑 여당은 그래도 계속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집값 안정되려면 정부와 여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태들이 벌어진 많은 원인들이 딱 한 가지에서 기인됐다고 봐요. 뭔가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겠다라는 지나친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도 다 할 수 있고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금융도 다 할 수 있고 수요자의 취향도 다 맞춰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 누가 집을 사고 누가 안 사고 이것도 다 정할 수 있고 이런 주의로 여태까지 26번 대책이 좀 누적이 되어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부 만능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정부가 민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나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사 대책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LH가 공공이 가진 공공성과 그다음에 특유의 전문성으로서 빠르고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죠. 도심 공공 공급도 수요도 금융도 전부 다 정부 외적인 민간의 영역입니다. 이걸 계획 경제를 우리가 할 게 아닌 이상에는. 적어도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 공공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 아니고서는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민간이 없죠. 근데 땅도 매입하고 조성해서 그쵸. 팔고 또 공급할 수 있게. 그렇죠. LH 정도가 아니고서는 국내에서 그 정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차관이 있을까? 맞는 얘기죠. 근데 가만 보시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주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조합들한테 가서 뭐 동의 몇 프로 이상 받아오면 우리가 당근을 한번 내놔보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공공만 해야 될까요?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좀 경쟁을 해가면서 어느 한쪽이 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하고 하면서 공급을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좀 경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들을 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서로 잘하려고 더 애써야 되게 되잖아요. 그럼 좀 해법들이 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지난 4년 동안 공공이 모든 걸 다 부동산 문제를, 집 문제를,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던 거고 민간은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 예, 대한민국에 지금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그 상황별로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아니면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상황별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인식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제가 4년 전에 책을 한번 냈었잖아요. 네네.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때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네, 어떻게 사느냐. 근데 그때는 가능한 방법들이 사실 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나 그때는 집값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고 대출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과 뭐 얼마 되지 않는 시드머니만 가지고 있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집의 기준점이 사실 너무 높은 거예요. 수요는 높았던 거죠. 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안 되니까 해답이 안 나왔던 것이죠. 지금은 심지어 그 상황에서 그때보다 가격도 더 많이 올랐으니까 더 제약 조건들이 많아진 게 사실인데요. 내가 닿을 수 있는 이 어떤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청약 납입 실적이나 아니면 뭐 그 지역에 살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애초에 써봤자 그냥 당첨 가능성이 제로인 곳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청약 제도 자체가 이미 사실 좀 그렇죠. 가점 커트라인이 막 60점인데 내가 뭐 불과 30몇 점 가지고 가봤자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가능하냐 아니냐 뭐 7년 이내냐 2년 이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틈새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틈새들이 어디고 내가 해당되는 데가 어딘지를 잘 보고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진짜 뽑아놓고 하나하나 엑스표를 타가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꼼꼼하게 이걸 하나하나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조금 또 걱정은 있죠. 사실 분양가 수준도 완전하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를 갖다가 계속 무주택을 각오해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주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1주택자도 갈아타고 싶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은 수요는 어떻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해법이 좀 잘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뭐 현금이 막 2, 3억씩 쌓여서 그러니까. 돈이 막 너무 풍부해서 대출도 필요 없고 그냥 현금 가지고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뭐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는 집보다 오히려 못한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실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죠. 지금 사는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좀 바뀔 때까지는 일단은 버티거나 아니면 적어도 2, 3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가 되면 생각이나 해보겠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잡을 수 있다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네. 취득세 또 새로운 집 살려면 또 아무튼 현금이 꽤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그것도 있지만 이 내 집을 먼저 팔았는데 다른 집 살라고 갔더니 그 집값이 또 막 갑자기 호가가 뛰어서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다들 관망하고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아 참. 그리고 네. 다주택자 네. 문제가 사실 좀 있죠.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좀 알아서 하세요. 그분들은 뭐 선수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선수는 선수끼리 알아서 하시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양도차익과 보유세 사이의 싸움인 것 같고요. 네. 흑자도산을 좀 피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캐시플로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굳어지고 있지 않은가 약간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참 많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규 작가님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